약간 거칠어진 몸에 네. 손끝도 막 이렇게 갈라지시고 주름진 얼굴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기름진 아버지가 어딨어요?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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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어 나.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? 좀 주세요. 만 원이라도 주세요. 손으로 가는데 20만 원에서 만 원만 주세요. 아, 솔직히 10% 솔직히 20만 원. 20만 원했을 때 사실 갔어야 되잖아요. 사실. 근데 지금 이렇게 바꿨으니까 어떻게든 진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주셔야 돼요. 1인당 만 원씩은 주세요. 그래도. 최소한. 처음에는 돈을 달라고 만 원이라도 주세요. 만 원이라도 주세요. 속상하지 진짜 처음에는 돈을 달라니. 말도 안 들어오죠. 형! 저기요! 2만 원만 줘라, 줘라 진짜로. 진짜. 왜냐면. 저는 권한이 없어요. 10%만 줘라. 아, 여기서부터 가는데. 아. 아니, 얻어 타는 건 타더라도 먹을 거는 해줘야지. 형, 2만 원만 주세요. 야! 아이디 하나 생겼다! 뭐요? 손 앞으로 와봐! 네. 성일아! 네. 너희들 돈이 없잖아! 네. 지금 라디오 생방송 들어가! 네. 그래서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아. 그래서 딱 출발해. 야, 진짜 멋진 아이디어다. 괜찮다. 자, 여러분, 박강서 휴가. 우리 아들, 딸이가? 저, 아빠 딸이에요. 아빠 딸이에요. 이렇게 나오셨잖아요, 아빠가. 야, 강남에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갈까? 어? 원래 가족도 출발할 때 냉면 먹고 가잖아. 아, 그래요? 출발 때 식사하고 출발할 수도 있잖아. 안 그런가? 아니, 뭐,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, 뭘. 또 못할 건 또 뭐 있어요? 그렇지, 아빠가 먹자고 뭐 네. 그런 거지. 어? 아니, 무슨 전 국민이 그렇게 출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. 아니, 아빠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, 이제 뭐 반대 의견도 있고, 뭐 그러잖아, 의견도 있고. 아니, 그렇겠지. 아빠, 나는 햄버거 먹고 갈래. 아빠, 나 햄버거 사줘요. 에이. 엄마! 너는 운전하면 안 되겠다. 왜요? 운전하니까 애가 말이 없어지네. 오로지 집중 지금. 야, 수근이 형이 이래서 피곤했구나. 야,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. 보통 일이 아니야. 아, 참 일리다 또. 아, 돈 다 원하면 벌게 돼 있어요. 다 따라와. 자, 이 옷도 내가 다 챙겨가야 돼? 스텝들은 안 와? 야. 매니저는 안 와? 형 뭐 팔 거 없어요? 아무것도 없어. 단지? 이거 이거 저 결혼 금방 결혼 기념하냐? 금방 할 거야. 아 찾아드릴게. 전당포에 맡겼다가 하면 돼요. 야 이거 돈 안 되는 거야. 아 이거 돈 내 반지를 팔라 그래. 짐이다 이거. 야, 이거 뭐 진짜 하는 거예요? 근데? 라디오 한번 가보자 일단. 근데 돈을 안 준다니까. 해보고 안 되면 뭐. 해보고 안 되면 뭐. 이렇게 쉽고 있지 않아요? 김구라 이윤석 형. 홍진경. 홍진경의 가요광장 있고. 그리고 지금 박수홍 선배 거 있고. 한번 가봐서 시간 아시죠? 어, 가방 무거워. 야, 짐 들지 말라니까. 안녕하세요. 네? 아니, 출연? 아니, 저 출연. 긴급 출연 좀 하려고. 아니, 좀 제가 들어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어느 프로 출연할지 모르고요. 아니, 이거는 여기는 통제분위기라 사전에 이게 문서 협조가 안 되면. 우리는 KBS를 사랑하고 KBS 직원이라고 해도 다 믿는데. 9층에 올라가서 사무실 가서 그러면 약도나 먼저 먹어. 마지막이 나의 종이. 야, 너 이거 지금 우리 반지 갖다 버리라 그래. 그런 거 그럼 이게 언젠가 짐이 쓸 때가 있을 거야, 분명히. 11만 3천 가구의 주택이고 여기야.
저기 어 누구 하는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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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, 저희 왜요? 급하게 지금 돈이 필요해서요. 네. 출연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출연료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출연료 어떻게 오늘? 아니, 뭐 평소에는 그렇게 전화 나오지도 않죠. 저는 아니잖아요. 저는 아니잖아요. 개인적으로 통화를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. 이분 지금 어떻게 쌓은 거예요? 감독님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지 않았어요? 항상 1박 2일 튕다고 바쁘다고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. 오늘 그 1박 2일 같이 왔어요. 예. 그러면 승기는 배제하고 전화하세요. 잠깐만 기다려. 잠깐만 기다려. 얼마나 출연료가 모자라요? 저희요? 근데 아, 그냥 주실 수 있을 만큼 주시면 돼요. 그 라디오 출연료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알고. 그거만 주시면 돼요. 3.3% 그 세금 떼야 되는 거. 같이 저도 원청심이세요. 어떡하지 이거? 근데 출연료를 드리면 출연한 몫을 톡톡히 하셔야 돼요. 아, 지금 걱정하지 말고. 어떻게 한 거야, 그동안. 라이브는 준비됐나요? 라이브요? 노래. 아, 지금 또 밖에 저희 스튜디오 밖에는 그 1박 2일에 이수근 씨와 그리고 누구지? 네, 이승기 씨가 또 이렇게 와 계시는데요. 저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원히요. 잠깐 들어가요. 우동형한테 주파수 맞추라고 좀 해주세요. 하이 데뷔. 예. 정신 없고 좋다. 하이. 하이. 홍진이 역장. 홍진이 역장. 웬일이세요 여기 지금. 아, 이거 지금 나가는 거죠 생방송. 네, 생방이요. 네. 시청해 봤네요. 잘하겠습니다. 이승기 씨부터 인사해요. 아, 저기 가요광장 시청자 여러분, 아 시청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. 갑자기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. 네, 아니, 저희가 지금 낙오가 돼가지고요. 차별을 구할까 해가지고 방송 출연하면 출연을 주잖아요. 그래서 내가 야, 이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은 홍진이 형밖에 없다. 빨리 뛰자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 거예요. 아, 지금 저기 낙오된 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. 네. 홍진경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고. 아르바이트로 출연할 예정입니다. 어, 몇 점 몇이죠? 맞췄어, 맞췄어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는 거. 나왔어. 어? 누가 답답하다는 거야? 나는 당신이 제일 답답해요, 지금. 아니, 아까 친드론 송. 나왔어! 노래 물어보는 거 아니야, 이 사람들아. 야, 1박 2일 진짜 꼴대다. 저희 팀을 1박 2일 좀 차이 좀 듣고 있거든요. 정승의 가요광장. 예. 가요광장. 예, 오늘 또 특별히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. 1박 2일에 이수근 씨와 이승기 씨가.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라고요?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. 네. 강호동이 나쁜 사람이에요. 네. 강호동이 나쁜 사람이에요. 네. 편하자겠다고 말이죠. 저랑 이 막내 승기랑 이렇게 버려놓고 말이죠. 그러니까 오늘 1박 2일 출발을 하는 날인데. 네, 출발하는데 운전하면 누가 생각나요? 이수근. 그렇죠, 저죠. 네. 그걸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그렇죠. 근데 저를 빼놓고 이렇게 갔다니까요, 지금. 아. 그래서 지금 가요광장에 출연을 해서 출연료를 좀 땡겨받아서 그걸로 목적지까지 차비를 벌어볼 신상으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. 예. 저희가 이렇게 참 받아주셔가지고. 너무 감사해요. 예. 최고예요, 진짜로. 홍진경 씨는요. 잘될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근데 예. 공짜로 받아가실 순 없고. 네. 노래 한 곡 안 하면 출연료가 없다고 합니다. 와. 그래서 즐겨 부르시는 노래. 잔인하다. 뽕 뺀다. 뽕 빼야지, 그럼.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곡이라고 합니다. 네. 박수를 청해드릴게요. 저희가 중간중간에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홍진경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